안녕하세요, 술미미입니다. 오늘은 나들이 겸 양조장에 나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201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이 된 배상면주가 산사원 양조장에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사원 배상면주가 양조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람을 하기 전에 먼저 관람 순서를 알아보고 가실 텐데요. 지금 요곳은 이제 본관이랑 느린마을 양조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1, 2, 3, 그 다음에 느린마을 양조장 1번부터 8번까지 안내도로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관람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관람하실 때는 필요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1인당 3,000원씩 입장료를 내셔야지만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개관 시간은 지금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잘 확인하고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나오시면은 느린마을 양조장이 밖에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느린마을 양조장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생정보통처럼 들어가야 돼. 여기에요. 배상면주가 양조장 투어를 마쳤는데요. 영수증이 있으면 이렇게 시음잔을 하나 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많은 술을 시음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 영수증 보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막걸리를 한 병씩 주십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드세요. 왜? 왜 갑자기? 고정 엔딩이구만. 빵 터지면.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래.